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쿨톤 링들레 여러분들이 특히나 반가워하실 만한 제품 리뷰 그리고 메이크업 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3CE에서 신상 로지 모브 에디션, 스플릿 세컨드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딱 제품들만 봐도 쿨톤을 타겟으로 한 너무너무 예쁜 제품들이라는 게 확 느껴지죠. 3CE가 색조 맛집으로 이미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특히 웜톤 색조들이 좀 주를 많이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쿨톤인 저로서는 3CE 제품들 너무 제품력 좋은데 쿨톤 색조들도 좀 더 다양하게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쿨톤 대표로서 3CE와 함께 이 새 컬렉션을 최초로 리뷰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색조 느낌이어서 미리 이렇게 받아서 사용해보면서 링들레 여러분한테 꼭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쿨톤 로지 모브 메이크업 룩 신상 제품들 리뷰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번 3CE 쿨톤 색조 제품들 조금 더 집중적인 리뷰를 위해서 깔끔하게 기본적인 피부 화장과 눈썹 컨투어링은 마친 상태로 왔고요. 저는 색조 첫 단계로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이 오토포커스를 사용해볼게요. 맑은 핑크와 모브 컬러 중심의 다양한 텍스처로 구성된 99 섀도우 팔레트예요. 9가지 색상 전체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밝은 톤, 어두운 톤 피부에 모두 우수한 발색력과 밀착력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팔레트에 이 라이트한 색상 두 가지를 섞어서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짙은 모브톤 색상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추가로 덧발라 색감을 더해줄게요. 너무 가볍기만 하거나 칙칙한 회기가 돌지 않는 부드러운 모브 색상 구성이어서 쿨톤 팔레트이지만 톤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사용하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눈꼬리는 눈매를 타고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가는 느낌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컬링해서 눈에 선명함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에서 쉬머한 펄감이 도는 모브 색상을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톡톡 얹어 은은한 모브 색감과 펄감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화사한 글리터 색상을 눈 밑에 발라서 은은한 반짝임을 더해줍니다. 3CE 아이스위치 히든 앵글 색상으로 펄을 한 번 더 얹어서 반짝이는 눈매를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핑크 그리고 실버 색상의 섬세한 크기의 글리터 펄로 자연스럽게 빛나는 아이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어플리케이터가 작고 섬세해서 눈 밑과 같이 좁은 영역에 바르기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발림성이 촉촉해서 가루 날림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 색상을 얼굴에 발라줄 건데요. 우선 눈 밑에 가까운 광대, 애플존 부분에 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콧등과 턱 끝에도 같이 발라서 얼굴에 생기를 주고 여백을 채워줍니다. 뉴트럴한 로지 모브 색상으로 본연의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색상이에요. 발색력이 좋은데 얹었을 때 뭉치지 않아서 텁텁하지 않게 투명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 워터 틴트 얼리 아워 색상을 입술에 전체적으로 스머지해서 보송하고 도톰한 립을 연출해 볼 거예요. 차분한 매력의 쿨 로지 모브 색상이고요. 손등이나 손목에 발랐을 때보다 입술에 직접 발랐을 때 색감이 훨씬 쿨하고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블러 워터 틴트는 워낙 제품력이 입증된 틴트라서 제형이나 지속력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에 묻어남이 거의 없는 마스크 프루프 제품이고요. 굉장히 가벼운 밀착력으로 끈적이지 않고 발랐을 때 입술이 엄청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3CE 신상 로지 모브 에디션, 스플릿 세컨드 에디션을 활용한 쿨톤 모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에디션에 색조 메이크업 제품들 뿐만 아니라 네일 라커까지 이렇게 함께 출시가 되었어요. 맑고 퓨어하면서도 차분한 핑크 색상이라서 데일리 네일로도 너무 추천하고 싶은 색상입니다.
엄청 단아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예쁘죠? 네, 이렇게 색조 맛집 3CE의 쿨톤 신상 컬렉션 첫인상 리뷰와 함께 메이크업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진짜 색조며 요 네일 컬러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색상들만 모여있어서 제품 미리 테스트해보는 내내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는 내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냥 가볍고 차가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텁텁하거나 더운 느낌도 아니어서 쿨톤 분들이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색조랄까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이번 영상을 보신 우리 밍들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3CE 로지 모브 에디션이 곧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다양한 혜택과 알찬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3CE 로지 모브 에디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예고와 단독 출시 혜택 그리고 구성까지 영상 및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컬렉션 구매 노리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뷰토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뷰토일에 만나요.